가요. 네. 네, 저걸로 써주세요. 비지엠이라도 틀어주시겠지 나중에? 어, 캐리어만 굴러다녀. 와. 이리야, 이리야. 아우, 뒤에 사람 뭐하라고. 부담되잖아. 쟤는 근데 패션 스타일 기본이 안 돼있다. 아우, 부담돼도 무리하잖아. 아, 재밌... 아, 무리하지 않았어, 다. 원래 이래나. 아, 네. 자, 오늘 입장 시작할까? 투두! 네, 오늘 투두에서는 진정한 패션 피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패션왕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패피, 패피. 아, 좋네요. 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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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가 일단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 불구당 그래도 내가 옷 잘 입는 거. 와, 진짜 많이 말도 안 된다. 나중에 뭐 세 명이서 되게 돼볼래요? 뭐야 이 두 명을. 쌍둥이네 쌍둥이야. 말 가려서 해. 말 가려서 해. 노른자 머리. 근데 저... 내가 어디 가서 잘 입는다 얘기 절대 안 하거든? 너네 부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어이없단 표현 짓지 마. 나도 똑같아. 야, 어이없단 표현 짓지 마. 38% 목걸이에, 귀찌에, 메이크업에. 제 목표는 3등 안에 되는 거. 뭐야. 에이스 견제하지 말고 좀 나와줄래요? 보셨죠 여러분? 제가 1등을 했으니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라운드로 각 라운드마다 투표를 통해 점수가 매겨질 예정이고 투표 방법은 추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라운드가 끝나고 총점이 가장 높은 멤버가 공식 패션 왕, 패션 킹에 등극하게 됩니다. 공식 패션 왕. 투표를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여기서 저를 투표할 사람이 있나? 야, 아무도 투표를 안 할 것 같군요. 나 진짜.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부터 가보도록 하기 전에 사전에 멤버들이 뽑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4번 6순위부터 확인하도록 야,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게 5위까지 있는 거 보니까 본인 포함해서군요. 저는 100점이죠. 101점 해도 돼요? 전 저 말고 다 별로요. 정규, 완벽 그 자체, 살아있는 패션의 전설. 어차피 본인 1등에다가 다 적어놓을 게 뻔하니까 저도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4세대 패션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를 2등으로 하는 게 장점, 안과하게 스펙트럼 있음. 단점, 185였으면 그냥 1등임.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3등부터는 이제 정말 어렵네요. 범주가 요즘... 원래 제가 패딩 하나만 챙기려고 했거든요. 홍규 씨, 겨울에는 어떤 착장 입을 건가요? 패딩. 여름에는요? 이열치열 패딩. 홍규 씨 학교 갈 때는요? 패딩. 옷을 똑바로 입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 범규야. 피니가 뭐든 대충 걸쳐놓으면 잘 어울리거든요. 너무 대충 걸쳐서 그렇지. 1위가 본인이 아니면 그 표정을 너무 보고 싶네요. 무슨 표정을 지을지.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5등은 안 합니다. 5등은 정해성 씨죠, 제가 봤을 때. 휴닝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꿀뚱할 것 같은 멤버. 수빈. 아, 네네. 아, 나 점수 되게 다 균등하게 배분. 나도. 나도 난 되게... 점수 극단적으로 줘. 비슷하게. 그래, 그래, 이런 애가 있을 것 같긴 해. 나이스! 너지 나 아껴주네, 이거. 어? 나 아껴준 애가 너지? 내가 장담하는데 얘 나 빵 점수고 얘 빵점수고. 진짜. 정당한데 저는 진짜. 휴닝이가 그러면 3등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나도 수빈이. 휴닝 카이가 3등에 있을 수도 있겠다. 난 수빈이나 태연이. 3위는 총점 1128점으로 수빈 씨가. 어. 말도 안 돼! 왜 이 형이 3위 유박이다. 말도 안 될 것까지야. 아, 요즘 수빈이 평이 괜찮다. 어, 잘했다. 5점 네. 치고 올라오. 어, 네. 장점, 키가 큼. 본인이 뭐가 잘 어울리는지 알고 있어. 단점은요? 단점. 오케이. 그냥 생각이 안 나. 점수를 안 준다 저 사람은. 너네. 어? 패션 누가 정한지 다 알아. 모르겠는데. 그럼 3위인 수빈 씨가 나머지 순위를 한번 공개해. 네. 아. 이거 음방처럼 쫄리게 해줘. 자. 본격 대결을 앞두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이 뽑은 사복 패션왕
오늘 패션 대회보다 이 순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 야, 이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벌써 제일 재밌어. 자, 2위 공개할게요. 네. 2위는 태형!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슬슬 쫄리네. 요즘 캐주얼, 스포티, 스트릿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입는 듯. 나보다는 아니지만 핏은 좋다.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2위 있는데 어때요? 2위에 있는데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2위도 좋거든. 저, 좋지. 저 패션 왕 말고 네. 그때 우리 그 패션 탐관오리 정도로 하고 싶어요. 탐관오리가 제일 좋거든. 그래요. 뭐든지 1등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1등 부담스러워요. 아 그러면은 1등, 5등은 마지막에 공개하고 4등으로 좋아, 근데 그게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1등, 5등을 우리가 모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순위 미리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아, 좀 재밌어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4위는 어? 4위는 좋아하냐? 근데 왜 4위가 휘닝이야? 아, 아 너무 좋은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옷걸이만 좋음. 동의합니다. 아 인정!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유 후드 집상남. 아 90%가 후드예요. 근데 마음먹고 꾸미면 멋있다. 자, 그리고 이제 1위와 5위가 나왔는데 누가 1위일 것 같고 누가 5위일 것 같은지 한번 당사자들이 예상을 해보자면 5위는 연준이 형이고 1위는 범규 형일 것 같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네, 난 나도 좀 근데 연준이 형의 그 사복 패션 좀 올려치기 돼 있다 생각해. 아, 올려치기 몰라. 중인 연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진짜 패션이 진짜 트래시거든요. 진짜 아니 그냥 아니 나 얘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좀 자존심 많이 상하고요. 어 되게 짜인 게 맞나 보는데 네. 결과로 보자고요. 네, 결과로 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1위로 공개해줄까요? 꼴찌로 공개해줄까요? 꼴찌로 해주세요. 근데 나 이거 꼴찌로? 제가 꼴찌잖아. 이거 자 100% 견제표예요. 아 꼴찌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러면 둘이 앞에 나가봐요. 골라줄게요. 자 네. 둘이 앞에 나가봐요. 1, 2, 3, 4위가 편안하니까. 아, 제가 아니 왜 떨려해? 효율이 더 잘 입으면은 왜 형 왜 떨려해? 지금 얘랑 서현이가 좀 자존심 상해요 진짜. 꼴찌를 수빈이 형이 안을 거예요. 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차렷. 야, 자 앞에 보세요. 뭐, 앞에 보세요. 꼴찌는 꼴찌빈이 아, 형이 앉습니다. 아 저는 뭐 꼴찌 저 잃을 게 없다는 사람이. 아 저 뭐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자 꼴찌는 안녕. 안녕. 아직 아니야. 와 이제 깜짝 놀랐네. 놀랐잖아. 어 그럴 수 있지. 되게 그랬어요 저는. 아, 그래. 아 어떡하지 나 너무 스크래치네. 꼴찌에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랑 꼴찌하면 자존심 상하는 사람. 출발선이 달라. 오케이 아예 편하게 그러면은, 편하게. 자 다섯 명 중에 5등. 웃자고 하는 거니까. 꼴찌는 1등이야 공규야? 아 잠깐만 갖고 와봐 이렇게 갖고 와봐. 내가 읽어볼게 잠깐. 야 이유도 이유도 읽어줘 이유도. 장난치지 말고 진짜 읽어봐요. 이유 읽어봐. 안녕 좀 이따 제 캐리 한번 보세요 알려줄게. 야 이거 나 이렇게 몇 달 나온 거 처음 봐. 자 5위는 연준인데 이유가 장점 옷걸이가 좋고 스펙트럼이 넓은 단점 굳이 거기까지 안 넓어도 될 것 같은. 어, 패션을 좋아하고 많이 찾아봄. 아니 근데 왜 5위냐고. 범규과 내 거 이유가 엄청 범규가 아, 얘가 1위라고? 네, 자 그러면은 와, 대망의 1위는 아니, 뭐, 우리 범규입니다. 뭐죠, 워키? 아니 뭐 아오. 아 뭐 동정표예요? 이유는요. 자 요즘 치고 내려감. 이게 뭔가 이상하다니까. 내려갔는데 1등을 했네요. 아, 야, 아, 원래 난 이미 우주에 있던 사람이라서 아, 내려감도 너네보다 높은 거야. 이건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완벽 그 자체 살아있는 패션계의 전설. 그렇지 뭐. 지가 적었겠지 뭐. 어 근데 이유가 이게 5등이랑 1등이 바뀐 게 아닌가. 아 이게 제가 설명해 줄게. 이게 점수 그걸로 했잖아요. 네. 제가 연준이 형의 그 표정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일단 제가 연준이 형한테 0점을 줬어요. 그리고 1등부터 4등을 제가 199, 98, 97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얘는 무조건 나오고 빵점 준다. 너무 잘한다. 자, 아 재밌네. 어이가 없네. 아, 난 그래서 그래도 한 4등인 줄 알았는데 꼴찌네요. 근데 카이가 저런다고 쳐도 왜 봉규가 1등이야?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어. 나 그래서 3, 4인 줄 알았어. 난 연준이 형 2등으로 적었어요. 아 그래? 네. 잘했어. 1등은 누군데? 그래서 한 10점 줬나? 네? 10점? 이래서 안 됐네. 1등 누구 줬냐고. 그렇긴 줬죠. 100점 줬죠. 두 명으로 지금 강물이 다 흐렸는데. 그렇네. 야 역시 우리가 게임 메이커다. 그럼 게임 메이커. 판을 만들어 가보자.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각자의 스타일룸으로 이동하셔서 가져오신 의상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세팅할 것도 없는데. 나 없는데. 형! 옷도 있어야지. 형! 형 꼴찌잖아요. 1등 캐리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주소 대신 해봐요. 여기 있는 옷들 뭐 다 그냥 제 수건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옷도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형. 재밌어, 재밌어. 오케이. 뭐 하나하나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제 인스타 그 SNS 은준이 형 긴장하지 말고 아 자주 상해 진짜 SNS에 뭐 공개된 옷들도 많이 갖고 와서 뭐 익숙하실 거예요. 셔츠들 뭐 두 개 정도 챙겨오고 반바지, 이거 택도 안 뗐네? 택도 안 뗀 반바지 혹시 말해서 그냥 긴팔 티 긴팔 쭉 티 챙겨오고 이거는 저 이렇게 늘어날까봐 보통 이렇게 약간 엄마가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거 그 멤버들과 의전팀이 같이 사줬던 자켓 뭐 벨트 모자 넥타이 역시 올라왔고 이런 것도 있고 아 1등의 캐리어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또? 기대되시죠? 저도 제가 뭐 챙겼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너무 기대돼요. 어때요? 이번에 새로 산 모자. 이건 좀 짙은 청바지. 이건 좀 밝은 청바지. 이건 검정색. 다시 챙기고. 근데 뭔가 이 청바지랑 입고 저 아까 전에 모자를 쓰면은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라고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후드집업 그리고 후드집업 안에 반팔은 좀 심심하니까 나시도 혹시 몰라도 챙겼고 이거는 제 최애 셔츠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 제가 일본 가서 빈티지 샵에 가서 2만 원이 가지고 샀어요. 되게 이쁘죠? 근데 이거를 입고 입어볼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입어보고 만약에 괜찮은 것 같으면은 이제 좀 쌀쌀해지니까 입으려고요. 이것도 약간 좀 밝은 느낌의 테마가 나오면은 그냥 안에 흰 티 입고 뭐 검정색 옷 입어도 되고 바지 입어도 되고 뭐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액세서리는 이 두 개인데 이거는 일단 쓸 것 같거든요. 이 체인은 쓸 것 같은데 선글라스는 모르겠어요. 이 선글라스 자체가 제가 챙겨온 옷들이랑 잘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후드집업 제가 좋아하는 후드집업 하나 메고 시작할게요. 자켓이랑 귀엽죠? 근데 저는 그냥 컨셉보다는 그냥 제가 입지 않았던 걸 입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후드만 입었었으니까 좀 더 다른 것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혹시 몰라서 그냥 겨울이나 가을 관련된 컨셉이 나오면 그냥 이런 거라도 입어서 혹시 모르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계절에 상관없는 컨셉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가을인데 갑자기 뭐 여름이거나 겨울 관련된 그런 의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은 그냥 무난하게 흰색, 검정색, 초록색으로 준비했어요. 신발을 좀 챙겨왔어요. 엠바서더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어제 이겼거든요, 저희.
벨리검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낙하산 바지 그리고 초록 바지 다 하나 빼고는 통이 엄청 넓은 걸 가져왔어. 아무래도 다리가 가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산 바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핏을 많이 잡았어요. 저는 그냥 바지는 잘 핏이 안 맞아갖고 허리를 엄청 줄여야 됩니다. 통도 좀 잡아야 되고 목걸이랑 시계 그리고 명동에서 샀던 반지 두 개. 딱히 준비할 게 없는데? 우선 이 정도면 준비 다 했습니다. 여기 상의, 여기 하의 이쯤이면 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마이 스타일 룩입니다. 지금부터 멤버들은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나만의 스타일 룩으로 한복해주세요. 완성 시간 20분이나 줘요? 쉬운 걸로 준비하신 마이 스타일인 제 개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깜찍하면서 힙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뭔가 막 꾸민 듯한 느낌은 아닌 자신이 있었어요. 역시 저는 후드가 최고네. 후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이 스타일인데 또 멋있게 꾸밀고 가면 애들이 네 스타일 아니라고 시비 걸 것 같단 말이지. 뭐 입지? 아 이거 근데 가볍게 임하려고 했는데 이거 은근히 뭔가 은근히 잘하고 싶네. 이 바지에 위를 뭘로 가져갈까?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옷을 여러 장 걸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티 하나 바지 하나 그리고 신발이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무지면은 무조건 목걸이를 받쳐서 하고 아니어도 손이나 손목에 이게 한번 해버릇하니까 없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막 튀고 이런 것보다 그냥 무단하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평소에는 어떻게 입냐면 뭐 이렇게 해서 입고 목걸이 차고 헤드셋 끼고 다니죠. 근데 이거 너무 멤버들이 많이 봤을걸요? 아니면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이 나시에 아 바지 뭐 입을지 고민 중인데 그냥 뭐 이대로 청바지 입어도 될 것 같고 청바지 입어도 괜찮은 것 같고 슬래시 너무 유명한가? 심심 안 하죠? 바꿔 입었나? 아, 바꿔 입었다. 3분이요? 아, 20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 아, 이거 티 나잖아. 아, 참나. 아, 티 나오잖아. 아, 벌써 이쁜데? 치즈만 써줘.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다? 향수다. Peach and Tea 향수. 아, 오, 냄새 좋다. 저는 향수 무조건 뿌려요, 나갈 때. 포인트! 이것까지! 어, 이 자식 반바지 입었네? 음악 뭐야?
멋있네. 와우. 아, 멋지겠다. 아우, 커피 좀 내려놔. 아, 저거 못 내려놔, 이거. 와, 야, 박자 딱 맞아. 야, 내 테니까 쳤어요. 차이 났어? 아, 진짜 미치겠다. 예스! 아, 또 걸려! 할 수 있어! 오, 예스! 할 수 있어! 오, 예스!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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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봤는데, 나 수민이 형. 나 역대급 부담스러운 콘텐츠. 수민이 형 딱 나올 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 아, 진짜? 리액션 되게 좋으셨던데. 형, 좋아서 깜짝 놀란 게 아니죠? 아, 근데 그건 모르겠어. 일단 깜짝 놀라셨어. 아,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나 그거 한번 써봐도 될까, 혹시? 악세사리 안 챙겨왔다면서 안경을 챙겨오셨네요. 야, 네 거다. 나는 게 네. 에, 피니카이 하면 또 체인 아니니까. 체인을 일단 냈고요. 체인 넷 필링. 좀 힙하면서 귀여운 토끼로 좀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저도 무난한 색감에 캐주얼 하면서 이렇게 악세 조금으로 포인트 주는 그런 착입니다. 저 뭐 설명할 게 없는데 형, 저희 아버지가요. 네. 매일 아침마다 네. 조깅을 뛰시거든요. 그때 딱 책장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뛰신다고? 뭐 멋있네요. 사실 아 감사합니다. 저 옷장 한 7알이 셔츠거든요. 그 와. 중에서 셔츠 고른 거고 안경을 쓸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쪘다 벗었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일단은 이런 단정한 셔츠와 넥타이 그지만 해진 바지 그 위에 스냅백 하면서 약간 시티보이로 거기다가 이제 여기 커피까지 해갖고 약간 영국의 아침이랄까? 네. 뭐 여기까지가 이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여기서 마지막 디테일 맡아봐요. 어? 어 뭐야 나도, 이거? 나도. 어? 뭔데 뭔데? 아 이제 하는 건. 야 향이 너무 좋아서 할게 되는데. 아 그 정도? 어. 오 밤기 침 냄새도 이기는 로에의 피치 앤 티 향. 새콤달콤 복숭아향. 새콤달콤 복숭아향. 근데 네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냄새야. 얘 또 달달한 너무, 거 좋아. 냄새 이렇게 좋아? 달콤하죠? 어 너무 제 취향인데? 네. 되게 산뜻한 냄새 나네요. 너무 향긋하고 되게 포근한 느낌이라 그쵸? 되게 좋은데? 네. 내가 봤을 때 오늘 수빈 씨한테 약간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화이트 셔츠 향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깨끗한 향이 있는데 저기 있거든요? 한번 뿌려보세요. 또 이 다른 향이 있네. 마치 화이트 셔츠 입고 왔잖아요. 야, 깨끗한 비누 향. 살결 향. 자, 한 번씩 해보실 분 화이트 셔츠 있고요. 나 화이트 셔츠. 나 화이트 셔츠. 나 피치 할래. 오늘 화이트 셔츠니까 화이트 셔츠.
어, 이 향 괜찮다. 더, 약간 잠자기 전에 뿌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안과하다. 네. 어, 냄새 되게 좋다. 저 이 향 너무 좋아해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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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런 바지를 좀 많이 입는 걸 좋아하고. 아, 네. 그리고 원래는 안에 그냥 흰 티셔츠를 입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나스이 아 나스이 나스이 아, 민소매를 해주세요 민소매 아, 민소매를 입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후드 집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어, 크롭이네요? 사실 원래 이렇게 크롭이 아니었어요 어,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주머니께서 빨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천장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울잖아요. 이것조차도 이 패션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야 근데 아주머니가 캐리하신 난 이거 되게 크롭 그래, 되게 예쁘다 생각했어. 난 크롭 후드라고 되게 멋있다 했어. 되게 이쁘다 생각했어. 어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어. 아, 이 웃는 건 좀 달래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아 라운드마다 아, 다르구나. 아 망했다. 망했네. 아 망했다. 네. 이런 모자 뭐라 했었더라? 스냅백. 스냅백. 아 뭐 제 스냅백이 좀 센스 있었나 보네요. 아 구리다고 쓰려고요. 애기야. 최고점 500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7학점을 받은 멤버는 총 240점으로 해야지. 240점? 그래? 와 평균 48점이야? 뭔가 잘못된 누군가가 이건 0점을 준 건데 두 명 정도가 이상하게 준 것 같아 너무 무난한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악세사리 포인트가 좋았다 아. 이거는 꼴등 필백이 아닌데? 일단 마이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범규 형 말고는 다 그렇게 안 다녀요 에이스 견제지 않나 어떻게 2등은 해볼만 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2등을 견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점을 받은 멤버를 말씀드릴게요 네. 총 340점 우와 안 높은데? 340점이요? 높은 거 아니야 와 진짜 어, 사람들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네 어 그러네 그러네 높지 않네 연준 씨가 아 에 많이 노력한 게 보였어. 귀엽네 우리 단티들 노력다 그럴 것 같았어. 아 이유 궁금합니다. 패션에 대한 진심이 보였고 아메리카노와 향수까지도 내 마음을 흔들었어. 아버지 셔츠 빼서 입었지만 귀엽네요 그래. 아버지 셔츠 빼서 입었지만 귀엽네요. 오늘 챙겨왔을 때 뭔가 너무 챙긴 게 없어갖고 일단 할 수 있을까 했는데 1등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세차당 두 번째 라운드는 상견례 룩입니다. 진짜 없는데? 지금부터 멤버들은 각자 스타일룸으로 들어가 상견례 프리패스 룩을 완성해 주세요. 아, 망했다, 진짜.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와, 나 진짜 망했다.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상견례. 아. 격식 있게 차려입어야 되잖아. 모자 쓰는 거 진짜 오바죠? 오히려 완전 과하고 완전 예술가 스타일일 것 같아.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얼추나 내려야 되는데. 최대한 단정해 보이네. 저 스코어 20분 안에 갔다 와도 되죠? 언제 오지? 달콤! 오늘 예쁘네 얼른 가자 학교 늦겠어